이 양장피의 다양한 재료를 한데 어울리게 만드는 거야말로 이 양장피의 피라고 할 수 있으니까. 내 친화력이 뭐 어딜 가나 분위기를 한데 어울리게 만들지. 야, 근데 여기는 그 피를 같이 볶지 않고 볶은 재료 위에 얹어서 나온다. 이런 형태는 미국식 중식당에서는 흔히 볼 수 있죠. 양장피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메뉴인데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화교들이 현지에서 팔면서 2011년 루이 셰몽스프가 미국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장피를 선보이면서 유명해졌지. 네, 맞습니다. 사실 양장피는 한국의 잡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. 실제로 예전에는 양장피 잡채라고도 불렀고요. 맞아. 이 잡채에는 당면이 들어간다면 이 양장피엔 건조시킨 라피를 불려 두 겹을 붙여 사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 다양한 재료와 함께 어우러져 먹는다는 것 같으니까. 아, 그 서교동에 양장피 잡채라는 이름으로 파는 곳이 있는데 문차예요. 거긴 짜장면이 없는 게 아쉬운 점이죠. 아, 너는 거기서 짜장면 못 먹어봤구나. 나는 셰프님이랑 친해서 부탁하니까 해주시던데, 메뉴에 없어도. 저는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부탁하지 않은 거죠. 저기, 음식 식기 전에 드셔야 돼. 아, 예. 네. 잠시만요. 내가 이래서 빈 그릇 사진만 찍는다니까.